네, 투데이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선 지금 동시호가 상황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2100선 초반권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640선까지 좀 밀린 상황인데, 일단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동시호가 끝나고 그 마감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 증시 개장이 또 역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질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월요일날을 주식을 사들고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증시 그럼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오늘 증시는 장 초반에 좀 전일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 미국의 실적 발표들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특징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 매출 성장으로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고, 또한 이제 아마존 역시 개선되는 실적을 발표하자 장 마감 후에 시간의 호가로 이제 12%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은 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서 좀 투자에 대한 좀 심리를 개선한 요인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2조 7,1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교해서 이제 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그 초점을 맞췄던 얘기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올해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장 초중반에 이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낙폭을 좀 아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전환을 했고 이후 이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간밤 세계 보건기구가 이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한 이제 오늘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뭐 11번째 확진자가 좀 발생하면서 관련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그큰 폭의 하락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WHO에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직접적인 감염은 나타났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있고, 우리 쪽도 보니까 지금 13번째까지 지금 나왔던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번째에서 11번째 확진자가 3차 감염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제 비상사태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조금 속도가 좀 빠르고요. 이제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증시 이슈는 뭐 뉴스를 따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경제적인 지표들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서비스업이 이걸로 좀 부진할 것은 알겠는데 했는데 제조업까지도 연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다 전파가 이제 경제 지표로도 전파가 될 것인지라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나오는 지표는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네, 우선 이제 발표가 된 경제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간밤에는 이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이제 2.1%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좀 세부 항목별로는 이제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 그리고 주택 투자가 좀 개선이 되면서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 심리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발표가 될 지표들에서 좀 언급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네. 일단 뒤에 예. 남겨두고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제 경제 지표 관련된 이 영향력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야 되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일단 그 전에 좀 이제 그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제 유관했던 이제 이전 이제 사스 등과 같은 사태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과거의 좀 시장 반응은 이제 새로운 환자가 좀 급증할 때마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환자의 그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 의료진들이 이제 향후 10일 내외까지는 확진자들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좀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는 점은 당분간의 그 변동성 구간을 유지하지만 그 이후로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고요. 이제 이를 감안하면 이제 2월 초 중반까지는 좀 이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 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이제 주요 뭐 정부 혹은 중앙은행들이 좀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좀 의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함께 좀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현재 다시 한번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하신 그 기간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변동성 확대 구간 한 달 정도 계속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한 0.8% 한 달 후에는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통계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데 하여튼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해서 어쨌든 2월 초 중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가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더라도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이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제까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고 다음 주가 되면 2주째가 되니까 그때가 좀 피크치를 칠 수도 있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따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